자, 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재밌어서 한번 발췌해봤다. 위의 점이라지. 위. 위 이거 위. 위. 스토마크. 영어로 스토마크. 이 K 발음 맞지? K 발음. 스토마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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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의 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입을 시켜야 돼. 위의 점이니까 대입. 우리가 위에다가 음식물을 대입시키잖아. 이렇게 아, 예, 식도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쭉 들어간다고 이 대입에. 요 여기에 위에 안에 있는 점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재미나기 때문에 해봤다 이거. 자 일단은 대입은 이거 x y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1, x 자리에 마이너스 1 하면은 1이 되는데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. 오 맞네.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식도로 이렇게 통하니까 맞지? 식도로 등호 통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이거지. 위의 점이. 그 다음 0,0 여기 x에 0이면 0,0 어 이것도 대입하니까 요 안에 또 있더라. 0,0도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도 들어가 있고 1,1을 하면 x자리에 1, 마이너스 1 y자리에 1 어이구야 이 위 밖에 있네. 위 밖에 이 문제 일으킨다. 이거 수술해야 된다. 얘는 안 된다. 그 다음에 얘 해볼까. 마이너스 4 y자리에 x자리에 이름이 마이너스 4 맞네. 어이구 위장 안에 잘 들어가 있네. 이것도 위장 안에 들어있다. 위장은 좀 늘리자. 야, 이 과식하는 거 과식. 먹방이다. 이게 수학계의 먹방.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를 이렇게 되면 이거 먼저 3을 제곱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래. 마이너스 9 맞네. 어이구 요것도 위장에 있네. 먹방 먹방. 오늘 이렇게 위장 수학에도 이렇게 먹방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봤다. 먹방. 수학의 먹방. 여기까지 하자.